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테크의 만드스 송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시코프의 시니어 솔루션즈 엔지니어 이규석입니다. 와, 벌써 세 번째 웹이나입니다. 앞서 테라폼을 이용하여 인프라 프로비저닝 시나리오 및 볼트를 이용한 안전한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 세션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개발, 테스트, 생산 및 운영까지 애플리케이션 전반적인 사이클과 보안을 통합한 DevSecOps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현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코프사의 혼수를 이용하여 멀티클라우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규성님, DevSecOps와 멀티클라우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규성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뭐 멀티클라우드가 필수는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단순히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치 이제 소비자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도 제가 원하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선택하시잖아요. 결국은 멀티클라우드는 이런 흐름의 변화랑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DevSecOps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DevSecOps를 아래의 목차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며, 규성님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멀티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을 다음 목차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네이버의 B2B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트, 네트워크, DB 등의 상품으로부터 AI, 협업, 모니터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아주 많은 다양한 상품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기술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상품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공공, 금융 특화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기업의 규모와 각 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보안과 적극적인 고객 지원은 물론이며,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자체 글로벌 리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DevSecOps는 무엇일까요? DevSecOps는 개발, 보안, 운영을 줄임말로써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및 생산 및 운영까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보안을 통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안 리스크 최소화와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빠른 배포와 복구 속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랜 네이버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브 툴즈의 근본이 되었으며, 데브 툴즈를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손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사용자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복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보안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안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브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브 툴즈를 이용하여 데브 세곱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림과 같이 데브 툴즈라고 지칭하며 총 5개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서비스 한 개씩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커밋 서비스의 소개입니다. 소스 커밋 서비스는 간단히 프라이빗 깃 리파이토리라고 하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외부 깃 저장소에서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깃 클라이언트 및 명령어에 대해서 호환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파일을 안전하게 전송이 가능하며, SSH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깃 리파이토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전용 비밀번호 혹은 SSH 인증을 통해 안전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정 유출 및 접근에 대한 보안 강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로드한 파일의 스크립트에 대해서 파일 세이퍼를 연동을 통해 악성 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코드 커밋 시 결과물에 대해서 파일 세이퍼 서비스를 활성화되어 있으면 파일 세이프에 대해서 검사를 요청하고 이후 악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스 빌드 서비스 소개입니다. 사용자는 자체 빌드 서버를 계속 운영할 필요 없이 빌드 작업이 필요할 때만 운영하여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버 리소스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시스템 사양을 사용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서버 리소스는 워크로드에 따라 시스템 사양을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프로그램에서는 개발자가 주로 이용하는 운영체제와 빌드 런타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커 허브 및 퍼블릭 저장소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텀 환경의 기능을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드된 결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며 저장한 파일에 대해서는 이후 배포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파일 세이퍼와 클라우드 로그 애널리틱을 연동을 통해 파일 검사와 로그 수집과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스 디플로리 서비스 소개입니다. 배포에 대한 서비스로서 다양한 환경 및 배포 시나리오에 대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배포하고자 하는 파일 위치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및 소스 빌드 서비스에 선택이 가능하며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연동을 통해 서비스 단절 없이 배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서버 어카운트 서비스를 통해 배포 실행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승인에 관한 룰을 통해 배포 제어가 가능하며 이는 잘못된 배포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포 단계별 필요한 명령어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포 프로세스를 좀 더 유연하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스 파이프라인 소개입니다. 소스 커밋 서비스와 소스 빌드, 소스 배포를 통해 전체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변경사항을 매번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 자동화를 시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출시해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이 용이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관련 쿠버네티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간단하게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생성하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내부에 구현된 쿠버네티스 서비스 프로비전의 서비스에 대해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버 자원 대여 및 방화벽 설정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 및 노드 밸런서를 자동으로 구성하며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와 클러스터링 구성까지 자동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은 사용자 개입 없이 수분 안에 모든 구성이 완료되며 마스터 노드는 기본 세대로 구성되며 워커 노드는 사용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구성에서 검은색 화살표가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영역으로 마스터 워커 노드 설정, 설치 도구 설정, 쿠버네티스 배포, 시각화 및 모니터링 툴 설치까지 쿠버네티스 서비스 프로비저너가 자동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들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구현 및 배포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구조에 해당되며 마스터 노드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은 가능하지 않으며 운영과 보안상 이슈로 감춰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쿠벨CTL 혹은 그 외 GUI 툴을 이용하여 워커 노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퍼시스트 볼륨에 대해 NAS와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제공 용량에 대해서 서비스 워커 노드에 맞춰서 손쉽게 추가 및 삭제가 용이하며 익스터널 DB인 클라우드 DB와 로그를 위한 클라우드 로그 애널리스틱을 이용하여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앞서 언급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여 DevSecOps를 통해 서비스를 배포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동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다음 장부터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터 및 API 인증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인증키를 생성하겠습니다. 저처럼 필요한 내용을 메모장에 기입하시면 손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스 커밋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파이토리를 생성합니다. 앞서 설명된 내용과 같이 파일 셀프 연동 과정을 포함시킵니다. 최종 확인 후 생성을 완료합니다. 저는 여기서 SSH 인증을 연동함으로 별도의 리눅스 머신을 사용하겠습니다. SSH키를 생성하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저장된 위치에 메모리장에 기입합니다. 퍼블릭 키 인증 키를 확인 후 복사하여 이후 SSH 인증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서비스 UI 화면으로 와서 git ssh 설정에서 public 키를 복사 붙여넣기에서 등록 이후 ssh 키에 적혀있는 ssh id를 복사합니다. 홈 디렉토리에 있는 ssh 설정에 소스 커밋에 접속하는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설정을 저장을 합니다. 아까 구성한 심플 HTTP 서버의 리파이토리를 클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결과 정상적으로 클론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DevTools에 대해서 DevSecOps의 소개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과정을 필요한 파일이나 과정 같은 경우를 제가 미리 구현을 하였으며 오늘 소개하는 웹이나 마지막 페이지에 코드 위치를 공유하겠습니다. 실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제 코드를 클론해서 본 소개 영상과 같이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됩니다. 추후 DevSecOps 실습에 대해서도 세미나에 대해서도 계획을 중에 있습니다. 데모 페이지에 제가 구현되어 있는 코드들을 복사를 하며 복사가 완료되었으며 git 명령을 통해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서비스 UI 화면에서 해당 리파이토리를 확인하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토리와 연동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레지스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하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어진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명과 동일해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드포인트 부분이며 저는 보안을 위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성할 예정으로 메모장에 기입합니다. 다음은 소스 빌드입니다. 제가 만든 예제 파일의 결과물과 그 결과물을 구동하기 위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을 소스 빌드 서비스로 진행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소스 커밋에 만든 리파이토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빌드에 관련된 사용 환경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파이썬 컴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 빌드 설정을 활성화해야 하며
도커 파일의 경로는 소스 커밋에 사용한 리파이토리 경로에 따릅니다. 제가 사용한 예제는 도커 파일을 공유해두었습니다. 로그 상품과 보안 상품의 연동을 하고 이전에 설정한 컨테이너 리스트 부분입니다. 생성을 하고 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드 결과는 로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빌드 완료 후에는 컨테이너 리스트가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며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에 대해서 스캔이 가능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패스트라고 표시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를 주소를 재확인합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버전과 VPC 위치와 존을 선택을 합니다. VPC는 제가 미리 구성한 네트워크 대역을 사용하겠습니다. 오커노드는 3대 정도 구성하여 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벨 명령을, 쿠벨CTL 명령을 사용해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접속 가이드를 통해 접속에 필요한 YAML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쿠벨 컨피그 파일을 열어서 복사 후 다른 콘솔에 config.yaml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쿠벨 컨피그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컨피그 YAML 파일을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kubectl 파일을 다운받고 실행 권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노드의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API 인증 키를 생성하여 기입한 메모장을 확인하고 방금 전에 구성한 private container registry로 접속하기 위한 인증을 생성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private container registry 위치에 도커 서버를 기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배포 YAML에도 바뀐 private container registry의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깃을 통해 코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디폴트를 생성합니다. 저는 이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이 쿠버네티스 연동을 위해서 이전에 생성한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 시나리오를 작성하겠습니다. 배포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소스 커밋에 반영한 리파이토리와 수정한 배포 YAML 파일입니다. 다양한 배포 전략을 지원하고 있으면 저는 롤링을 선택하고 배포에 대한 설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배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된 걸 확인하고 이후 Kubernetes 서비스의 노출을 통해 자동으로 노드 밸런스 서비스가 연동이 되며 해당 주소를 확인합니다.
PLM 명령을 통해 웰컴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스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저는 간단히 소스 빌드와 소스 디플로리를 연관관계를 맺도록 해당 소스 커밋의 리파이토리 코드가 푸시 되었을 때 배포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소스 빌드 작업을 작성합니다. 소스 디플로리 작업을 구성합니다. 둘 간의 연관관계를 설정합니다. 트리거를 통해 리파이토리에 추가를 하고 다음을 한 다음에 구성을 완료합니다. 왼쪽에는 웹서버 코드의 웰컴 메시지를 수정하여 Git을 통해 반영하게 되면 오른쪽에 메시지가 바뀌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간단히 느낌표 3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깃을 통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깃 푸시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웰컴 메시지가 바뀐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UI를 통해서도 트리거를 통해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DevTools를 활용하여 DevSecOps를 이용한 서비스 연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규성님께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시코프사의 콘솔을 이용하여 멀티클라우드 연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렇게 많은 개발자 도구가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하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혹은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이런 개발 혹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디플로이 같은 것들을 좀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보여지네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일단 멀티클라우드 관련된 주제로 일단 준비는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전에 저희 하시코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코프는 이제 미셸 하시모토하고 아몬 데드거가 창업을 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지금 거의 뭐 현대화되는 혹은 이제 진행 중인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호 호환적이면서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이제 개선하는 도구들로 보통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도구들이 인프라 프로비저닝이나 보안이나 네트워크, 배포 같은 영역, 각각의 어떤 영역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 개선 혹은 이제 관리를 위한 도구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최근에 큰 관심과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웨비나에서 언급된 인프라의 프로비저닝을 위한 테라폼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전에 또 세미나에서 진행했었던 이제 볼트라고 하는 이런 보안 중앙화를 위한 솔루션 외에도 사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컨설을 포함해서 총 8가지의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에 대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역할이 이제 각각의 어떤 솔루션들마다 딱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도구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쉽게 적용해 보시고 이제 기존 워크플로우에 통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서 질문도 한번 받았었지만 멀티클라우드를 왜 고려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서치를 해봤고요. 어쨌든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생각해보는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가 그리 단단한 인프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옮겨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 벤더 락인을 피하려는 요건도 요건이지만 현명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표현이 아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는 선택적이고 어떤 클라우드가 우리 서비스에 비용이 효율적이고 실제 우리 서비스가 원하는 기능들이 제공되는가를 위해서 각각의 클라우드를 이제 비교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는 움직임을 보통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전이 혹은 멀티클라우드로의 이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멀티클라우드라는 것이 아마 상상만 해보셔도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느낌 아닌 느낌이 오시는 것도 사실 멀티클라우드 상에서의 운영과 이제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각각의 클라우드의 특정 서비스가 좋아서 연계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비용이나 혹은 이제 상이한 각 클라우드 환경을 또 학습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각 클라우드 간의 서비스를 이렇게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멀티클라우드로 움직이는 많은 사용자와 뭐 조직이나 팀들은 도입 이전에 사실 여러 가지 과제들을 고민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멀티클라우드를 위한 기술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혹은 교육,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연계를 위한 워크로드에 대한 설계, 뭐 클라우드 담당자와 뭐 협업을 한다든가 네, 이런 협업을 하기 위해 요즘에 저희가 DevOps 같은 거 많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클라우드 간 이식성 같이 멀티클라우드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멀티클라우드 과제를 해결하고 장점만을 취하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하시코프의 조합은 각각의 장점을 이제 극대화시키면서도 멀티클라우드로의 어떤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잘 결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아주 기본적이지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어떤 쉬운 사용성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마다의 어떤 인프라 요소에 따라서 뭐 규제에 대응하는 어떤 설치용 클라우드 그리고 금융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같은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죠. 이런 탄탄한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하시코프는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IAC 기반의 어떤 일관된 운영 모델,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전반에 대한 어떤 적용 가능한 프로비저닝, 보안, 네트워킹, 배포를 위한 그런 도구들이 그것이죠. 그럼 이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하시코프의 동작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콘솔이라고도 읽고요, 컨설이라고도 읽고, 뭐 칸실이라고도 읽는데 사실 뭐 이거 외래어라서 뭐라고 부르시든지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단어적인 의미로는 영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한국 영사관 이렇게 쓸 때 그 영사인 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사의 의미를 그냥 풀어보면. 사전적으로는 이제 외국에 주재해서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서비스 쪽으로 좀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도구의 의미는 외부의 서비스를 잘 주재해서 내 서비스와의 연결 그리고 보호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도구의 콘솔이라고 하는 도구의 주요 기능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래서 콘솔에다가 서비스를 등록해 두시고 마치 저희가 전화번호부에다가 이름으로 저희가 연락처를 찾잖아요. 그렇게 찾는 것처럼 서비스를 등록된 아이디로 찾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IP로 찾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서비스 이름으로 찾게 하는 기능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논리적으로 뭔가 분리시키고 연결해주는 용도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인 것 같은데 서비스 설정에 대한 관리 중앙화 기능이 있고요. 컨설이 내부적으로 동기화를 하는 키밸류 스토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 어떤 변경이 발생하거나 이런 변경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 처리를 가능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콘솔 클러스터 간의 페더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어떤 구분이나 혹은 데이터 센터 간에 그리고 뭐 클라우드 리전 간 혹은 오늘 준비한 내용처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 연결을 일관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컨솔이 설치되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뭐 고랭으로 컴파일만 되면 동작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 배포되는 뭐 바이너리 뭐 예를 들면 리눅스, 윈도우, ARM 기반, 뭐 프리 BSD, 맥 같이 이제 범용적으로 선택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이한 인프라 환경들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기능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활용하게 될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비스 메시 설명을 하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찌됐건 서비스 메시라는 요건 자체가 이제 MSA가 받아들여지면서 별로 이렇게 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추세잖아요. 저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변화의 추세고 MSA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대두가 됐죠. 요즘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겨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역할들을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 내재하고 있었던 그래서 모놀리식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분리해서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특정 기능의 변경이나 뭐 추가 삭제 시에 기존 동작의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각 서비스의 동작이 가장 최소로 유지가 되면서 적은 수의 개발자로도 특정 기능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뭐 하나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이런 컨셉이 예전에 없던 건 아니고요. 이미 뭐 메인프레임이 멀티티어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나왔던 분산 아키텍처랑 굉장히 닮았다라고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딱 직감이 오시는 분들은 아마 깨달으셨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하나로 가능하나 유지보수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MSA라고 하는 도입을 고려하고 비용도 좀 절약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서비스를 쪼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 덩어리만 딱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 됐지만 이제는 늘어나는 서비스 수만큼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거기다 요즘은 동적으로 또 서비스가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기존에는 뭐 프로세스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이런 트래픽에 대한 흐름이 밖으로 이게 연계가 되면서 서비스 간의 연결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트래픽에 대한 관리, 뭐 보안,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크로스 커팅 컨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횡단 관심사라고 합니다. 되게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결국은 이런 CCC라는 기능은 서비스 고유의 동작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원했던 비즈니스 로직 말고 이런 서비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MSA 기반 하에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와 관련된 일들은 또 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과 함께 이런 CCC 관련 설정을 넣었을 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비즈니스 로직 수정 외에도 이런 이 횡단감심사와 관련된 로직만 바꾸면 실상 서비스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개발자 혹은 개발하시는 아키텍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분리해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는 아키텍처를 생각해내고 실제로 비즈니스 서비스와 분리시켜서 별도 관리를 하게 된 형태를 지원하는 모델을 서비스 메시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 구성과 MSA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비즈니스 로직의 외적인 이런 CCC 관련 기능들이나 설정을 서비스와 상관없이 적용하고 모니터링하면서도 보안에 또 강한 환경을 만들게 되는 장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화면처럼 여기 컨설이 지원하는 서비스 메시 역할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TCP나 HTTP, gRPC 같은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카 프록시로 엔보이나 그리고 혹은 콘솔 자체 프록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메탈, 뭐 VM, 컨테이너 등 특정 어떤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때문에 멀티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 메시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프록시 간 통신은 기본적으로 뮤추얼 TLS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신과 더불어서 컨솔 자체적으로도 이 인증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인증서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드릴 필요가 좀 수고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서비스 메시를 고려할 때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은 라우팅하고 장애시 동작에 대한 기능이겠죠. 그래서 부하 분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뭐 혹은 뭐 백분율 기반, 뭐 레이어 7 기반의 라우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요청에 대한 리밋을 걸거나 혹은 실패했을 때 어떤 제시도 등에 대한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로 유명한 친구가 사실 하나 더 있죠. Istio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CNCF 서베이 결과에서도 이런 콘솔과 Istio가 제일 인기가 많은 도구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실 운영에서는 콘솔이 이제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결과는 꼭 컨테이너 환경이 아니더라도 구성 가능하다라고 하는 뭐 장점이라든가 혹은 서비스 메시 기능 외에도 이제 활용 가능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분들이 운영 환경에서 실제 적용해서 실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앞서서는 단순히 이제 서비스 메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콘솔에서 이 서비스 메시 구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제공하는가? 사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프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메시 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프록시와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들을 콘솔이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이드카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1대1로 해당 서비스를 위한 전용 프록시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트래픽 정책들을 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앞서 저희가 횡단관심사라고 표현했던 이런 기능들을 실현해주는 기본적인 프록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서비스가 내부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서비스 메시 외부의 서비스에서 이제 콘솔 내부에 있는 서비스 메시 구조로 이제 수신되는 트래픽을 이제 옮겨주는 트래픽을 서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지원합니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로 요청된 트래픽은 이제 각 서비스의 사이드카 프록시로만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경로의 트래픽 흐름으로 뭐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좀 안전한 트래픽 경로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터미네이팅 게이트웨이입니다. 사실 이제 앞서 보셨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랑 화살표 방향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콘솔 서비스 메시 구성에 밖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위해서 단일 프록시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외부 서비스로의 접속을 좀 일원화시키고 서비스 메시로 또 관리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이 터미네이팅 게이트웨이의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활용의 예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매니지드 DB 같은 것처럼 사이드카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서비스이더라도 해당 외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전용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서비스 메시도 이제 외부에 있는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터미네이팅 게이트웨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별도의 클러스터 구성 간의 서비스 연결을 위한 메시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멀티 데이터 센터나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각각의 환경에 특정 목적의 서비스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특정 클라우드에는 뭐 프론트엔드가 있고 뭐 특정 어떤 클라우드에는 데이터 저장을 하는 뭐 백엔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면 사실 이들 간의 통신은 데이터 센터 밖으로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뭐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표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실상 내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밖으로 트래픽이 나가는 건 좀 이렇게 위험 부담 혹은 이게 마음 내심 뭐 보안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메시 게이트웨이는 이런 두 환경 간의 뮤추얼 TLS로의 어떤 보안 통신을 제공하면서도 전용 게이트웨이만을 통해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트래픽이나 혹은 요청이 내부 서비스로 오는 것 자체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였던 이제 멀티 클라우드 간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콘솔의 페더레이션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앞서 창아님이 설명해 주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환경 그리고 이제 타 멀티 클라우드를 가정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환경에 각각 콘솔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메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양쪽에다가 별도 존재하는 서비스 연결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이 서비스가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 컨솔 사이드카를 구성하는 방식은 이제 기존 컨테이너 설정이랑 별개로 그냥 어노테이션 설정만 추가하는 걸로 쉽게 적용 가능하시고요. 언제든지 컨솔 사이드카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제거하실 수도 있고 수정하실 수도 있죠. 그 우선 메뉴에 있는 이제 설정처럼 컨솔 커넥트라고 하는 사이드카 활성화에 대한 여부를 추가를 합니다. 저기 메뉴에 이제 true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컨솔에 등록된 해당 서비스의 이름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연결을 호출하는 쪽. 예를 들면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제 접속할 백엔드 서비스를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설정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환경의 서비스 호출을 위해서 구성이 바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업스트림으로 이제 서로 이게 통신을 하도록 설정을 하는 건데요. 요청의 방식은 보이시는 것처럼 대상 서비스 이름, 그리고 네임스페이스가 있다면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호출할 포트, 그리고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해당 서비스가 어떤 데이터 센터에 있는지를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요게 그 해당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를 찾아갈 수 있는 요 경로를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해당 요청을 기본적으로 컨솔의 프록시가 받게 되는데, 데이터 센터 이름이 맨 마지막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얘는 나랑 같이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는 서비스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해당 프록시가 메시 게이트웨이한테 트래픽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 게이트웨이는 자신과 연결된 데이터 센터 중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해당 외부 클러스터에 요청을 전달하게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히 구성된 환경과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검색창에 GitHub에다가 혼술-helm이라고 치시면 햄차트로 쿠버네티스에 간단하게 이제 설치할 수 있는 햄차트에 대한 소스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레포지토리 그냥 단순하게 추가하시고 이제 해당 혼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햄차트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설정 파일이겠죠. 그래서 설정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부분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번에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이제 배포를 하면서 잠깐 주의를 드릴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밸류 야물을 작성하실 때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뭐 변경 사항은 없고요. 이렇게 데몬셋으로 콘솔의 클라이언트가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서버에 대한 IP를 실제 노드의 IP, 그러니까 실제 서버의 IP죠. 예, 서버의 IP로 찾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옵션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실제 파드의 IP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호스트 네트워크를 true로 그리고 DNS 폴리시를 클러스터 퍼스트 위드 호스트 네임 이런 식으로 하나만 추가를 해주시면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이제 설치를 처음에 헬름 차트로 구성하실 때 별 무리 없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구성에서 특이하게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은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부분입니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데모를 구성했고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서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구성할 때 좀 편했던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로드 밸런서라고 이렇게 추가하시면 실제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있는 로드 밸런서에 추가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포트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출시키려고 하는 포트 이렇게 리스트를 주고 콘솔에 대한 햄차트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이렇게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로드 밸런서로 내가 원하는 포트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콘솔 햄차트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구성이 되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로드 밸런서를 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로드 밸런서에 보면 UI, 인그레스, 메시 게이트웨이 이렇게 세 가지가 설정이 됐고요. 잠깐 설명드린 인그레스를 이렇게 쳐다보면 네, 잘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떤 포트가 열렸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제 리스너 설정 변경란에 보시면 이렇게 포트가 저희가 원했던 뭐 5000번, 8080, 뭐 9002번 이렇게 열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설정과 동일하게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로드 밸런서를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원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해서 실제 트래픽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하나의 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상의 이제 콘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이렇게 GKE를 하나 올려놨고요. 이 내부적으로도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제 콘솔 서비스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네이버랑 좀 다른 점은 구글 클라우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엔드포인트 노출을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퍼블릭 IP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상이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링크는 드리겠지만 저희가 실제 테스트한 요 샘플 코드를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결국 이렇게 메시 게이트웨이를 연결한다는 거는 서로 간의 인증서가 같아야 된다라는 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야만 그 인증서를 가지고 아 얘가 나한테 접근할 수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디플로이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보시면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 여기 네 kubectl로 이제 시크릿 값을 하나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콘솔 페더레이션과 관련된 시크릿입니다. 요 안에 이제 페더레이션을 위한 TLS가 들어있는 거고요. 일단 먼저 한 군데다가 이제 콘솔을 배포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페더레이션 시크릿 요거를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빼내가지고 다음에 다시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디플로이를 할 때 이제 해당 페더레이션 설정을 넣어주는 네, 이런 식으로 네, 넣어주는 것을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페더레이션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자동적으로 페더레이션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 이제 로드 밸런서 설정에서 지금 여기 UI라고 표시된 이 링크, 네, 이 접속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하시게 되면 네, 콘솔에 이 콘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되셨다라고 한다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드랍박스가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DCN 클라우드하고 하나는 DC GCP 이렇게 표기된 것을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실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페더레이션이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는 서비스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샘플을 여기다 올려놨고요. 애플리케이션 쪽에 가시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릴 애플리케이션 여기 이제 프론트엔드인 대시보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구글 쪽에 콘솔에 또 가시면 이렇게 앱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GCP 앱 해서 이제 백엔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는 이제 요청을 하면 카운팅을 하나씩 올리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론트엔드는 이제 그 카운팅 되는 숫자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팅, 요게 백엔드고요. 대시보드가 프론트엔드인데 둘 간의 차이점은 앞서 한번 설명드린 대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가는 설정이 들어있다와 아니다.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잠깐 배포하는 요 야물 파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까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콘솔에 대한 어노테이션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대한 인젝트를 할 거냐, 네, true 주시면 사이드카가 같이 배포되는 거고요. 이 콘솔에다 등록할 때 이 서비스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네, 저는 대시보드-HTTP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찾을 백엔드 네, 백엔드에 대한 IP에 대한 정보를 줘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서비스 메시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IP를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 이름, 그리고 포트, 그리고 해당 대상의 서비스가 떠있는 데이터 센터 이름 이런 식으로 줘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솔의 그 메인 콘솔 화면에 가보시면 대시보드 HTTP는 보이지만 실제 여기에 카운팅에 대한 서비스는 안 보인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실제 카운팅 서비스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 네, GCP 클러스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카운팅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인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카운팅 서비스가 등록된 걸 보실 수 있고 저희는 서비스 메시 구성을 했죠. 그래서 당연하게 사이드카가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 내부적으로 같이 올라가 있는 사이드카 프록시가 2만 번 포트로 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컨테이너 그리고 사이드카 컨테이너 두 가지가 함께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앞서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배포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접속을 할 거고요. 자,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와 내부에 설정된 서비스는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인그레스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쪽 설정에 가보시면 이제 콘솔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들을 제가 예제로 이렇게 올려놨고요. 인그레스는 이제 어떤 서비스한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하나의 이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트 9002번으로 들어온 요청은 대시보드 HTTP로 가라 라고 하는, 기존에는 저희가 IP와 IP 연결이었다면 지금은 특정 서비스로 들어온 인그레스 요청을 어떤 서비스로 보내라 라고 하는 조금 더 서비스에 대한 직관적인 연결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9002번으로 들어오면 이제 대시보드로 갈 거다 라고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이버 클라우드 콘솔에서 인그레스에 대한 요 접속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02번을 매핑했기 때문에 네, 9002번 요청을 하시면 네, UI가 잘 뜬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디스커넥트라고 나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콘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메시의 어떤 인텐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비스 간의 트래픽을 막아놨습니다. 이쪽 콘솔의 화면에 들어가서 실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설정된 인텐션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면, 제가 일부러 모든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로 갈 수 없다라고 막아놨어요. 네. 과거에는 저희가 파이어월 작업을 통해서 어떤 IP, 어떤 서비스는 어떤 IP 포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포트 베이스로 저희가 파이어월 작업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 포트 백단에 있는 서비스가 뭐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일지 혹은 임의의 다른 서비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포트니까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한테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런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서비스에서 인그레스로 가면 이렇게 X로 막혀 있는 거를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금 얼로우로 풀어주고 나서 바로 가서 리프레시를 하면 네, 바로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리프레시가 2초에서 길게 4초 간격으로 아마 돼서 바로 안 뜬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그레스가 대시보드에 연결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앞단에서 바로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콘솔 화면으로 가보면 결국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서 대시보드로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인텐션 규칙으로 저희가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텐션에서 대시보드 HTTP는 카운팅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allow가 되어 있죠. 제가 이 상태에서 제가 카운팅을 만약에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금 이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의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내부로 통신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차단도 동적으로, 혹은 내부에 있는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어떤 연결도 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저희가 메인으로 다뤘던 데이터 센터 간, 멀티 클라우드 간의 요청도 이렇게 클라우드 간의 어떤 콘솔 클러스터를 다중으로 구성해 놓고 페더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 메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각각의 클라우드 간의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참고하실 만한 URL 링크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존재하는 오늘 보셨던 DevSecOps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안내 그리고 샘플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링크들은 이제 콘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콘솔에 대한 햄차트 같은 것들도 나와 있어서 우리 환경에 쉽게 이런 콘솔에 대한 부분도 아마 구성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데모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스크립트나 환경에 대한 구성들을 여기 GitHub에다가 저희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DevSecOps를 위한 것들, 그리고 콘솔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세미나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